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목요일인데 저녁에 행사 있으시다고요? 네, 오늘 경복궁 서쪽 문 영추문이라고 있죠? 예. 통인동 그 역사책방이라는 아주 고풍스러운 서점이 있는데 네. 카페도 잘 마련돼 있고 그곳에서 영화 박열 그 이후라는 제목으로 북토크 비슷하게 합니다. 가네코 후미코라는 책을 제가 번역했었는데 그 책을 놓고 한국의 아나키즘과 사회주의 사상 그리고 사랑 뭐 이런 문제까지 아울러서 여러분들 모시고 재미있는 얘기 나눠볼까 합니다. 네, 통인동 역사책방. 네, 예. 그렇습니다. 7시 반입니다. 네. 자, 통인동이 아니군요. 통의동. 통의동. 아, 통의동. 네, 통의동. 예, 통인동도 있어요. 맞아요. 예. 자, 통의동 역사책방. 통인동도 근처네요. 네, 그 근처입니다. 예. 통인동도 있고 통의동도 있는데 비슷한 곳입니다. 효자로 쪽에 있고 경복궁역에서 걸어가실 수 있겠네요. 네, 경복궁역에서 한 2, 3분 걸어오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통의동 역사책방에서 우리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몇 시죠, 교수님? 7시 반입니다. 7시 반에 많이들 들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입니다. 8월 16일 목요일 저녁 7시 반. 네,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조선희의 장편소설 세 여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한국의 역사가 주로 남성 중심으로 쓰여져 왔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죠. 예. 근대사에서 여성운동도 세력이 만만치가 않았죠. 근데 우리가 주로 여성운동사에서 기억하는 사람들은 뭐 나혜석이나 김일엽, 김명순이란 본명이죠. 이런 사람들이 좀 제한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소설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인물 허정숙, 그리고 주세죽, 고명자 이 세 사람은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였습니다. 독립운동가이기도 했고요. 지금 들어도 대단히 급진적인 주장을 했던 페미니스트이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남한에서는 많이 잊혀진 사람이 됐죠. 예컨대 허정숙은 북한에서 아주 고위직까지 역임했습니다. 예. 허헌의 딸이기도 합니다. 이 허헌은 1925년 조선공산당 사건이 있었을 때 양심적인 변호사로서 활동했습니다. 가인 김병로는 잘 아시죠? 이인과 함께 식민시대 때 양심적인 변호사로 활동했던 허헌의 딸입니다. 그리고 허헌은 역시 북으로 가서 고위직을 역임했었죠. 그리고 이 주세죽이라는 사람은 이 함흥 출신인데 크리스천입니다. 예. 그리고 박헌영의 아내였다는 점을 기억하시면은 쉽게 그림이 그려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명자라는 분은 김다냐의 애인이라고 할까요? 뭐 함께 오랫동안 동지로 지냈던 사람입니다. 이 허정숙, 고명자, 주세죽. 이 세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한 공간적 스케일과 시간적 스케일을 바탕으로 해서 이 소설은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때 팩션이라는 장르가 있었어요. 요즘 좀 덜 쓰이는 것 같은데 팩트와 픽션을 합친 말입니다. 예. 사실에 입각한 뭐 허구 이 정도로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소설 역시 역사적 사실에 충실하면서 상상력을 최대한 절제하면서 두 권에 걸쳐서 이 세 여성의 삶을 그려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1920년부터 1956년까지 물론 에필로그에는 1991년 허정숙의 사망까지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주로 다루는 시간적 배경은 1920년부터 시작해서 1956년 평양에서 이 권력투쟁에서 연안파가 숙청되는 과정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보면 스케일이 어마어마합니다. 경성, 그러니까 서울에서 출발해서 상하이, 그리고 모스크바, 그리고 블라디보스톡, 그리고 연안 있죠? 그리고 평양, 서울을 오가면서 이 세 여성이 활동했던 그 상황들을 생생하게 그려 보이고 있습니다. 뭐 문학적으로는 상상력을 좀 절제해서 그런지 논평이어지겠습니다만은
역사적 사실을 떠올리면서 이 소설을 읽다 보면은 대단히 흥미진진하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 근대 사회에서 여성들이 어떤 활약을 해왔는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를 다시 우리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시에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회에서 외면당한 그런 실상들을 복원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을 본 표지에 사진 현장이 있습니다. 청계천으로 보이는 곳에 세 여성이 단발머리를 하고 물에 발을 담그고 찍은 사진인데요. 대단히 혁명적이었죠. 20년 그 초반으로 추정되는데 이세 여성이 단발머리를 하고 여성 독립, 여성 해방, 그리고 동시에 식민지 조선의 해방, 그리고 계급의 해방을 외치고 나섰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이 작품을 읽었을 줄 압니다만은 오늘 이 소설을 다시 소개하는 이유는 망각했던 역사적 사실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서 좌우의 이념 대립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의 사상의 스펙트럼을 제한해 왔는지 또 억압해 왔는지 한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식민지 시대 때 독립운동을 했던 큰 흐름을 둘로 나눠보자면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들은 제대로 우리가 평가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많은 논의가 되고 있지만은 대중적으로는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은데 이 소설을 통해서 사회주의 이념으로 식민지 시대를 관통해 왔고 또 해방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남한과 북한에서 각각 어떻게 자신의 이념들을 실천했고 또 거기에서 고통스럽게 숨을 거뒀는지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보시면은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몇 구절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요. 이세 여성이 이 상하이에서 만나서 동부도 하고 또 새로운 운동도 조직하고 이럽니다. 그 상하이에서 만나는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근대 학문을 배우겠다는 조선 젊은이 대부분은 일본으로 갔고 간혹 미국이나 유럽까지 진출했지만 단순한 학문보다는 행동이 필요하다 생각한 이들의 선택은 상해였다. 청년들은 꿈꾸는 자들의 도시 상해로 갔다. 그들의 스물은 비장하고도 상쾌했다. 그들 부모는 왕조 시대의 부모들이었지만 자신들은 근대인이며 개화 세대라는 자부심에 들떠 있었다. 그들은 부모를 부인하고 자신이 태어난 시대를 부인하고 아직은 도착하지 않은 미래를 향해 필사적으로 달아났다. 그들은 자기 마음속의 이미지로 세상을 리셋하겠다는 야무진 포부를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오른쪽 가슴엔 이상을, 왼쪽 가슴엔 연정을 품은 채 푸르른 젊음을 통과하고자 했다. 하지만 그 꿈이 얼마나 푸르르든 명백한 것은 그들이 파산한 나라, 폭격맞은 나라에서 파편처럼 튕겨나간 서글픈 디아스포라의 젊음들이라는 점이었다. 또 하나, 이들의 임시 캠프인 상해와 중국 역시 맹수 이빨 사이에 끼어 있기는 조선과 마찬가지였다는 사실이다. 네, 20년대 국제 도시로 이름이 높았던 상하이에서 조선의 20살 먹은 젊은이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 를잘 보여주는 구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소설을 보면 배경이 아주 다양하다고 했잖아요. 그중에 주세죽이라는 사람은 모스크바에서 활동을 합니다. 모스크바 대학을 나오고 남편이었던 김다냐는 다시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1937년 스탈린 체제하에서 소수민족의 강제 이주가 진행되죠. 그 강제 이주 과정을 그리고 있는 부분 잠깐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강제 이주의 상황이 얼마나 참담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극동에서 시베리아 횡단 철도로 여기까지 오는데 한 달이 걸렸다 한다. 가축 실어 나르는 화물열차를 타고 왔는데 먹는 것도 부실하고 약도 없고 해서 병들어 죽는 사람이 많았다. 아이와 노인이 많이 죽었고 시체는 철로변에 묻었다. 세수도 목욕도 할수 없어 여자들이 달리는 열차에서 차창 밖으로 머리카락을 털면 비듬과 이가 눈보라처럼 날렸다 한다. 화물열차는 역도 아닌 곳에 서서 허허벌판에 사람들을 부려놓았다. 그들은 가져온 농기구로 움집을 파고 풀을 베어 얼기설기 지붕을 엮었다. 식량이라고는 정부가 지급한 가족당 밀가루 100kg이 전부였다. 열차에서 병들어 죽고 겨울 나는 동안 굶어 죽고 얼어 죽고 해서 지금은 처음 떠날 때의 절반이 되었다. 누구나 가족의 절반을 잃은 셈이다. 이렇게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카자흐스탄의 크질 오르다라는 곳으로
강제 이주당한 주세죽의 삶도 대단히 처절합니다. 오는 과정에서 어린아이를 잃기도 하고요. 박헌영과 사이에서 태어난 박비비안나란 딸은 자신을 엄마로 대우해 주지도 않는 그런 참담한 상황을 겪습니다. 그러다 결국 주세죽은 모스크바에서 딸을 보러 왔다가 쓸쓸하게 죽어갑니다. 그런 한편 김명자라는 사람은 평양과 서울을 해방 이후 왔다 갔다 하다가 특히 여운형이 암살당하기 전까지는 여운형과 함께 일을 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친일 행적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받기도 하고요. 또 식민시대 때는 공산당 재건 사건 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문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그 고문 장면들이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이 책을 읽으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재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소설을 읽다 보면은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말씀드린 여운형과 박헌영은 물론이고요. 조선희 작가가 기자 출신이어서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당시 언론 상황들, 동아일보, 조선일보의 상황들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조봉암, 송진우, 김성수, 이상재, 안재홍 등등이 등장합니다. 다 실존 인물들입니다. 예. 실존했던 인물들이 등장해서 20년대부터 50년 중반까지의 한국 근대사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이 많은데 시간 제약상 마지막에 에필로그 삼아서 작가가 쓰고 있는 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사람들이 20세기 초반 이곳에 살았다. 이런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주세죽, 허정숙, 구명자를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혁명이 직업이고 역사가 직장이었던 사람들. 이 구절이 딱 눈에 박히죠. 혁명이 직업이고 역사가 직장이었던 사람들. 1910년 세 여자는 글자를 깨치기 시작한 어쁜 소녀들이었지만 어느 결에 공중납치된 나라의 국민이 되어 있었다. 누군가 우리 집 마당을 쑥밭으로 만들어버리고 구둣발로 내 침실을 휘젓고 다닌다면 일상은 이미 깨지고 생활은 투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 여자와 남자들은 삶을 역사에 올인했다. 한겨울 영하 20도의 허술한 차림으로 서울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걸어서 갔다. 재산을 챙기기는커녕 있는 재산도 버렸고 애인과 가족도 버렸고 더 버릴 것이 없을 때는 목숨을 버렸다. 그들은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착취하면 안 된다고 믿었다. 그리고 한 계급이 다른 계급을 착취하면 안 된다고 믿었다. 농부는 자기 땅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누구나 아프면 돈이 있건 없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사람이 평등해야 존엄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마르크스주의자가 되었다. 이들은 공산주의라는 이데올로기의 흥망성쇠를 자신의 생애로 겪어냈고 과학이라 믿었던 역사 법칙의 오작동에 목숨을 잃기도 했다. 그들은 온전히 시대의 자식들이었다. 폭격 맞은 나라에서 파편처럼 주변으로 튕겨나간 사람들. 그들은 절박하고도 다급한 디아스포라였으며 슬프고도 고난에 찬 글로벌 라이프였다. 네, 이렇게 씁니다. 이 소설에 등장하는 대부분 인물들은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 이름으로 정말 이름도 없이 죽어갔고요. 무덤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삶의 궤적들을 소설을 통해서 생생하고 재현해내고 있는 이세 여자를 읽으시면서 다시 그려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현대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정말 흥미진진하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예난에서 투쟁할 당시 마오쩌둥에게 배웠던 허정숙, 그리고 이 허정숙의 눈에 비친 마오와 그 중국 혁명군의 모습들, 모택동의 모습들, 그리고 주세죽이 소련에서 봤던 소련의 권력투쟁, 레닌 사후 스탈린이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서 어떤 짓들을 했는지, 그리고 북한에서 김일성이 자신의 권력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어떤 작업을 했는지, 그 전쟁, 한국 전쟁이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벌어졌는지, 정말 흥미진진하게 그 이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교수님, 오늘 또 여성의 입장에서 8.15를 조명하는 그런 내용들, 정말 많은 걸또 배우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남성 입장뿐만 아니고 여성 입장에서 바라본 역사도 더 많이 서술되고 기술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교수님, 오늘 저녁 행사 잘 마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통이동에 있는 역사책방 저녁 7시 반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는 북콘서트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수님,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